어떤 여행국장 대표 김경혜입니다. 저희 국단은 1966년도에 창단해서 올해로 49년이 된 아주 오래된 국단입니다. 저희 국단은 번역극이나 창작극처럼 대작만 했었고, 왜 이 춘향의 첫날 밤을 하게 됐냐면, 지금 사회가 너무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, 아이들은 정말 밝고 깨끗하게 잘 자라서 공부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 전국에 순회 공연을 해서 22만 명 이상 봤고요. 지금은 학부형과 함께 보는 연극이 됐습니다. 정말 이 살기 좋은 나라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경찰방송의 최정미 기자입니다. 오늘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. 이 학교에서 공연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오셔서 취재도 응해주시고, 사실 저희 학교의 그 건학이념이나 또는 그 교훈을 보게 되면 순결이라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, 현재 정부나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학교폭력과 성희롱 문제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지되어지고, 이런 그 문학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롭게 인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극단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오늘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. 경찰방송의 최정미 기자입니다.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오늘 공연에 대한 매력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서울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유경희 경감입니다. 오늘 그 춘향이의 첫날 밤 도전 19벨 보고서 참 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청소년들의 성폭력, 또 학교폭력, 왕따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 한창 그 감수성 높은 청소년들에게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을 통한 이런 교육이 많이 보급돼서 그런 어떤 그 어른들의 걱정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